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세라입니다. 레아입니다. 아, 권입니다. 수경아 씨 작가 수업반 아카데미 학생들과 그리고 권 선생님과 함께 네.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인터뷰입니다. 와! 와! 이번에 2019년 코리아 앙대팡당 공모전에서 상을 타신 분들입니다. 여기 두 분이에요. 네. 피카디리 국제미술상을 수상하신 강세라 선생님. 특선을 하신 정민영님. 무려 두 작품이나 특선을 하셨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37회 예술대제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신 정혜관 선생님. 그리고 특선을 수상하신 강세라 선생님입니다. 와, 근데 정말 이렇게 2관왕 또 무려 두 개나 수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려 동상.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작품들 보시면은 상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앙대팡당 공모전은 이번에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앙대팡당 공모전이 옛날에 인상주의 화가 고흐 그리고 고갱, 세잔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참여했던 그런 공모전인데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공모전이. 그래서 이렇게 1회 공모전에 영예에 빛나는 이렇게 수상자들과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하셨을 때, 작품 하실 때 상 받으실 줄 아셨어요? 네. 성명 강세라. 위 사람은 국제 앙드레말로협회와 유빈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앙대팡당 2019 코리아 피카데미 미술대전에서 앙대팡당의 새로운 정신과 독창성을 우수하게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여 위화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23일 앙대팡당 2019 코리아 대회장 김나라, 유빈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선, 피카데미 국제미술관 관장 이승근.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작품으로 상을 받으셨습니까? 소호. 여러 번 나갔었어요. 학원에서 촬영할 때도. 네. 간간히 찍혔던 작품인데 네. 소호라고 네. 작은 연못? 작은 연못? 네. 그림 제가 네. 작품 하시면서 뭐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대체로 재밌었고 한 두 달 정도 작업했던 작품인데 네. 두 달여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네. 그런지 왜 얘기를 안 하시나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케치부터 네. 아주 작품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걔가. 네. 30호 약간 넘는데 그래서 스케치 할 때부터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아이를 하면서 뭘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오롯이 구상을 다 해서 그리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아이죠. 그 아이. 세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테니컬 강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상을 타신 거는 채색화예요. 채색화 한국화 채색화로 상을 네. 타게 되셨는데. 이제 완전히 작품 그쪽으로 이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채색한데도 안에 들어있는 꽃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보테니컬스럽게 하려고 네.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작가 수업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채색화 쪽으로 되게 많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의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채색화 쪽으로 많이, 많이 네. 하고 있고 지금 채색화 쪽 지금 작품 두 작품 정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채색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잘 모를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보테니컬하고 채색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거의 없었어요. 채색화도 최대한 세밀하게 뽑을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였고 제가 하는 보테니컬 또한 최대한
세밀하게 뽑을 수 있는 작품이라서 네. 갭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알료 사용 방법에 대한 건 조금 제가 숙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양화 같은 경우는 베이스 칠하는 방법부터가 약간 서양화랑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따로 저는.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네. 않았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가끔씩 이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세라 선생님 남편분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두 작품을 또 채색화로 출품하셔서 네. 또 상을 두 개나 타셨던 네, 정민영님 네, 어떤 작품 출품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일이라는 연꽃 작품이고 하나는 까만 대나무 배경으로 그 푸른 대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작품이에요. 라이즈 어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 작품들은 이제 처음에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로 또 상을 타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한국화 쪽으로 돌리셔가지고 채색화로 상을 타셨는데 되게 궁금해요. 한 1년 네. 전에 미나 수업을 듣게 됐는데 네. 그때 미나 수업을 들으면서 동양화를 처음 접해봤어요. 근데 이게 수채화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수채화는 그냥 몇 번만 채색을 하면 네. 그게 더 이상 발색이 무의미하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탁해져서 보기 싫은데 채색화는 10개 채색을 하면 할수록 더 깊고 고운 맛이 있어서 네. 올리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근데 보면은 이제 화실에 진짜 오랫동안 맞아요. 계시고 막 이렇게 저희가 수업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계세요. 보시면은 그 정도로 굉장히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고 오래 이제 제작을 하셨잖아요. 뭐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어려운 거는 더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아 작품을 네. 더 많이 제작을 하고 싶었다? 네. 아. 그러질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완성을 네. 몇 개밖에 못하셔서 네, 또 제가 네. 또 많이 느려서요. 아 네 그만큼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작품을 직접 보셔야 돼요. 아 맞아요. 네, 민영님 작품은 정말 그 딱 원본의 아우라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앙대팡당에서 상을 타시고 또 이번에 그 예술대제전, 네, 예술대제전에서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권쌤 작년에 이어 작년에 또 금상 타시고, 아 예. 올해는 또 동상을 타시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우울해 보이시는. 왜 그런가요? 글쎄요, 상이 너무 커서. 네, 아무래도. 겸손하신. 아닙니다. 네, 이번 작품은 네. 제가 옷지에 각각 공항, 용, 호랑이를 그렸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각각이지만 전체 이제 세트로 액자에 들어갔을 때 전체 그림이 되게끔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항은 하늘, 네. 넓은 하늘을 뜻하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은 물을 뜻해서 네, 중앙에 있고 땅을 뜻하는 호랑이는 이제 바닥에 해가지고 배치를 좀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옷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뭔지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옷지는 그 장지 위에 악요변수 대신에 그 오칠공예 때 쓰는 오칠 있죠? 네, 옷. 네. 그거를 장지 위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악요반수처럼 그것도 이제 알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접착제 성분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색도 달라지고 문양도 종이색도? 네. 네. 종이색도 달라지고 문양이 다 달라요. 네. 종이에 따라서.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악요반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재미가 있다라고. 네. 그 보니까 저는 그 권수님 작품 보면 미나의 그 특유의 느낌이 정말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교과서적인 미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가지고 싶을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